부산 곳곳에서 멧돼지 출몰이 잇따르면서 올해 들어 멧돼지 81마리가 포획됐습니다. 21일 새벽 동구 범일동 안창마을에 멧돼지 8마리가 출몰했고, 지난 5일에는 초읍의 한 중학교 인근에 멧돼지 3마리가 출몰해 한 마리를 사살하고 나머지 2마리는 달아나기도 했습니다. 부산시는 겨울철 산에서 먹을 것이 부족해 멧돼지가 도심으로 내려오고 있다며 산을 찾을 때는 주요 등산로가 아닌 곳으로 이동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. 또 멧돼지와 마주친다면 등을 보이며 달아나지 않고 나무나 바위에 몸을 숨긴 뒤 빨리 신고하라고 밝혔습니다.